개포동 갑니다, 사장님. 네. 평일에도 막히고 토요일도 막히고. 확실히 넘치네요. 네. 오래돼가지고 뭔가 이상한데? 내시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. 금세 렌즈에 뭐가 묻어버리네. 이제 찌꺼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다시 한번 뚫어봐야 되겠어. 딱 여기부터 딱 걸려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여기다 이거 왜 만들어놨지 얘네들이? 여기 스프링 보이는데? 스프링이 여기까지는 지나간 건데. 자, 스프링 완전히 빼볼까? 이제 원인 찾았네. 지금 스프링이 안 나오는데, 네. 저, 그, 싱크대 호스를 너무, 싱크대 호스가 잘라지게 들어간 거예요. 아, 네. 진짜요? 이게 이 왼쪽은 스프링이고, 이거, 오른쪽은 싱크대 호스예요. 호스에 네. 설치하는 사람들이 호스를 깊게 꽂아요. 네. 네. 오래되면 지가 잡아당기면 끊어져요, 저게. 네. 지금 딱 걸려가지고 지금 아예 안 빠지거든요, 스프링도. 잠깐만. 어떻게 빼야 잘 뺐다고 소문이 나냐? 위에서도 조금 보인다. 저기 있다. 일단 이게 하나 필요하고. 아, 이걸로 뺄 수 있을까? 아, 조금 빠지긴 했는데 잘라져 버렸어요. 잠깐만. 아직도 나머지가 속에 있어요. 저 빠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.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얘를 노골노골하게 만들어야 돼. 올라왔다. 이게 들어가 있으니 뭐. 아우, 응? 세상에 웬일이에요. 이거 절대 깊이 쑤셔 넣으면 안 돼요. 네? 싹 시원하게 한번 더 뚫어주고. 됐네. 잘 내려가네. 이제 몇 년 동안 뭐 걱정 없을 거예요. 몇 년 동안 해서 살려야 될 거 잠깐만. 이 불편한 걸 어떻게 쓰셨대? 수전이 어딨더라? 여기는. 비싼 건데 박스가 다 이렇게 됐네. 강력반도 챙기고. 아싸리 왔을 때 갈아버려야지. 여기를 푸는 게 문제인데. 이것도 아파트 지을 때 있던 거죠? 한 몇 년 썼죠, 그러면 이거? 10년. 10년 정도? 오래 썼네. 빨리 막 고장나면 막 정신없어갖고 막 난리 치는 거야, 이제. 막 고장나기 전에 빨리 갈아야 마음이 편하지. 그리고 막 여기 싱크대도 다 망가져요, 물 새면. 그래가지고. 본드로 바퀴는 붙여놓고 미리. 이래야 이게 높아야 큰 설거지하기 좋거든요. 네. 밑에도 이상 없고. 이 차 때문에 나가기가 힘들잖아 내가. 여기가 코엑스 교차로구나. 김밥이랑 잔뜩 주셨네. 이거 여기 뚫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. 그죠? 예. 원래 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막 다 차오르네. 이제 내려가자. 나올 거야 이제. 나올 거야. 하자고. 저쪽에 뚫었으니까 일로 물 나올 거라고요. 이제 분명히. 예. 그러니까 저게 아니고 이거 여기서 나오잖아 지금. 여기서 나오잖아. 또 배관에 쌓이는 거예요. 네? 다 집어넣어버려. 이제 뒤로 빼. 이제 뒤로 빼. 나니까 이거 찾은 거야. 아유.